안녕하세요. 헬로 미자 씨. 매일 집볶음을 하는데 고추장을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일 집볶음을 하려면은 매일 지금 비린내 나는 걸 날리기 위해서 마른 후라이팬에다가 이걸 볶아줄게요. 중불로 해서 불을 볶습니다. 이렇게 비린내를 날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슬슬 볶아주면 됩니다. 약한 불에 슬슬 잘 볶이고 있습니다. 멸치가 생거를 먹으면 맛있는 멸치네, 아주. 볶음이 다된것 같습니다. 잘 볶아졌는 것 같은데, 얘들이 찌끄러기가 많거든요. 이거를 체에 받쳐가지고 흔들어 볼게요. 소쿠리에 받쳐서 이 멸치 볶아낸 찌끄레기를 좀 없애버릴게요. 찌끄레기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볶은 멸치를 식혀두고 재료 야채 준비를 할게요. 얼큰한 멸치 볶음을 위해서 청양고추를 좀 넣어볼게요. 청양고추 3개, 빨간고추, 홍고추 하나는 이건 색깔용으로 하나 쓸게요. 옆으로 어슷하게 썰여서 볶을 때 같이 넣을게요. 그러면 멸치가 얼큰하고 맛있습니다. 멸치 볶음에 양념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다가 가스 불을 켜고 하면은 재료가 탈 수가 있으니까 양념이. 간장 한 주스에다가 200g의 간장 한 주스에다가 멸치는 조금 간 자체가 짭짜리하니까 간을 강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고추장 소복하게 한 주스 그리고 매실청을 넣을게요. 매실청 한 주스 그리고 올리고당 2수 정도 넣습니다. 그래야 이게 멸치 자체가 윤기가 나고 맛있거든요. 단맛을 살리기 위해서 올리고당도 쓰고자 그리고 맛술을 비린내도 없애고 잡내도 없애는 맛술을 또한 수저 두 수저 맛술은 세 수저 정도밖에 수분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불을 올립니다. 중불로 살살 익힐게요. 너무 센 불을 하니까 양념이 타거든요. 아까 전에 일단 양념하기 전에 식용유로 코팅을 조금 하면 멸치가 윤기가 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올리브유 기름은 코팅하기 위해서 멸치가 조금 윤이 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넣는 겁니다. 중불로 해서 살살 익혀주면서 이제 양념이 끓어오른다 싶으면은 아까 전에 준비해놓은 고추 있죠? 고추를 넣고 아몬드 슬라이스 해놨는 이거 집에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이거를 넣는 겁니다. 넣고 이러면 좀 고소한 맛이 더 업이 되겠지. 다진 마늘도 한 수저 넣을게요. 넣어서 이렇게 함께 볶습니다. 이렇게 볶아졌으면은 여기서 일단 불을 켜가지고 멸치를 볶으면 좀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불을 꺼버리고 멸치를 이어가지고 이 양념을 바른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바른다 하면서 넣으면서 여기서 뭐 하느냐면은 참기름 있지? 참기름을 넣어줄게요. 참기름을 한 수저에다가 두 수저, 세 수저 이렇게 넣고 통깨를 뿌려가지고 버무립니다. 이렇게 무시기만 하면 돼요. 통깨도. 통깨도 구수하게 많이 좀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무치기만 하면 됩니다. 참기름을 넣었더니 구수한 맛이 올라옵니다. 참기름 이거는 볶을 때 미리 엿버리면 구수한 맛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갖고 하면 이건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윤기가 나면서 맛이 있죠. 간을 한번 볼게요. 맛있나? 맛있습니다. 멸치 볶음이 아주 맛있게 됐네요. 저희 헬로 미자씨 영상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길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